스톤이 내 커피야. 거긴 갈 수 있나? 여기를? 아, 여기만 빠지면 되나? 어휴, 이거 완전 한강이야. 한강 되겠어. 그래서 경찰차가 나왔구나. 오, 깨끗하다. 룸은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엔 샤워 가운이랑 금고 건조대도 있는 게 좀 독특하긴 하다. 구두 솔이랑 슬리퍼는 이쪽에 다 있고요. 이 옆으로 작은 거울이랑 서랍장이 있거든요. 옷장 서랍장. 거울은 등을 켜면 불이 들어와요. 여기에서도 화장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방은 여기에 두면 돼요. 오른쪽으로 돌면 욕실인데요. 이 세면대, 왼쪽에 욕조, 오른쪽에 변기. 세면대에는 록식당 제품으로 어메니티가 되어 있고 비누 있고 이건 바디로션. 양치컵 쓰면 되고 여기는 머리빗이랑 화장솜이 있어요. 드라이기는 유닉스 거네요. 타올, 욕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메니티는 다 록식당으로 되어 있고 바디 스펀지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욕실 옆으로 작은 테이블이 있는데 이 밑에는 이렇게 냉장고랑 냉장고 안에는 까꿍 생수 두 병 있고요. 냉장고 있으면 뭐다? 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밑에는 커피 포트랑 이런 거 있습니다. 침실 깔끔하고 깨끗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침대 옆에 협탁이 있는데 이 모서리를 이렇게 라운드 처리해 놓는 거 되게 괜찮은 센스인 것 같아요. 담소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랑 의자. 침대에서 마주 보면 TV, 오른쪽에는 책상.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밖에 뷰를 한번 볼까요?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여기 밑으로 해서 한 바퀴 휙 돌기가 좋은 것 같아. 산책 코스는 약간 남해 아난틱 그 산책 코스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훨씬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남해 아난틱의 이 산책길은 약간 숲속 길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정말 이렇게 완전 동해바다가 보이네.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해파랑길 코스잖아요. 이야, 자리공 너무 귀엽다. 힘들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대포항 구경 갔다가 다시 호텔로 컴백하고 있는데요. 계단이 너무 힘들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니까. 이만큼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계단마다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가게 되네요. 이거 고양이 자는 거 봐봐요. 어머, 되게 잘 잔다, 고양이가. 넌 또 누구니? 아이고, 귀여워. 청초수무래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물이 많은 무대는 아니지만 얼음이 녹으면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배불러.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안 주는 거 좀 NG다. 이런 분위기 좋아. 안녕, 잘 쉬다 갑니다. 아침에 샌드위치 먹으러 가요. 속초 7호일에 샌드위치 먹으러 왔는데요. 픽업에서 이 옆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 돼요. 카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짠. 한 입을 잘 먹어보겠어요. 주주님은 맛있다고 합니다. 주주님은 맛있고 저는 먹을만하고. 근데 사실 맛은 정답이 없어. 그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제는 비가 그렇게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오른쪽으로 왔네. 주차비는 6,000원이고요 현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오, 근데 여기 턱이 너무, 와, 주차 잘못했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큰일 나겠다. 여기 봐봐봐, 이거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설악산 국립공원. 너무 더워서 머리 탈까봐 저 우산을 필게요. 슝. 영상에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무지개가 있거든요. 약간 띠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진 듯한 느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볼게요. 이거 타고 이렇게 위까지 다녀올게요. 탑승권 왕복 기준으로 성인 15,000원. 생각보다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케이블카를 좀 빨리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블카 내부는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이렇게 평지를 건너.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돌이 많다. 돌도 나오니까 조심조심 가야 돼요. 아기를 안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도착했어요. 와.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느 나라 분인지 모르겠는데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여기 드랍되어 있네요. 나도 돌 하나를 놓고 가야지. 안 넘어지게 틈새에 넣을 거야. 이제 내려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멋진 설악산. 하산의 기쁨이란 너무 좋아요. 와, 시원하다. 바람. 나 머리에 바람 맞아. 국계 홍심이에요. 자기 신체 조건에 맞고 자기 환경을 쉬었고 주변에 방역 쪽이 없어서 되게 좋아. 어디 가서 맛있겠다. 완전 쫄기지. 식감이 좋아. 맛도 원래 어묵 먹고 갑시다. 떡볶이 하나, 오뎅 하나 먹어야지. 오뎅은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을 거예요.
감사합니다.